아무것도 안 들어오지? 안녕. 제가 왔어요, 썸녀들. 아니. 초콜푸드. 무슨 말이? 약간 점심에 시켰는데 남아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헤리우드들이에요. 스타일리스트 분들 그런 것 같은데. 점액추 삼겹살. 삼겹살 드세요. 저 요즘에 삼겹살에 푹 빠져가지고. 구워먹는 삼겹살에. 살 빼야 되는데 말이죠. 살 빼야 돼. 왜 빼냐고요? 유럽 가서 잘 먹으면 살찌니까 좀 빼서 가야 유럽 가서 편하게 먹고 살이 쪄도 한국에서 다이어트 해도 다이어트 걱정이 많이 안 돼요. 알겠어. 입에 음식이 있을 때 얘기하지 않을게. 더러워요? 미안해요. 콘서트 하면 자동으로 살이 빠질 텐데? 아니던데? 염색 다음 활동 때할 거예요. 근데 진짜 머리가 요만큼으로 짧아질 수도 있어서 그럼 어떡해. 하! 할게없어지금아니요즘에눈이너무건조해서렌즈를못끼겠어
진짜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 눈이 커요? 가연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드릴 순 없어요. 전 혼자예요. 제가 될순 없어요. 방법은 없다. 비활동기에도 출근을 꾸준히 하는 건가? 아니, 오늘 스케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케줄 하고 잠깐 라이브 하러 회사를 왔답니다. 이거요? 이거 재질 아니에요. 그 활동 때 요게 댄서분들 제복인 것 같아요. 제복? 댄서분들 의상인 것 같아요. 와랄랄라 하트가 뭐야? 와랄랄라 이건가? 와랄랄라 아니에요? 안 나온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네, 갑자기. 네, 이러고 놉니다. 저희 팬사템 가지고 이렇게 놀아요. 아, 김밥에 비빔밥은 들어갔냐? 아니요, 딱 뚜껑 닫고 했어요. 제가 소스 하나를 더 추가했어야 되는데 추가를 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스를 아껴서 먹고 있어요. 저랑 마팔하고 싶어요?
이번 투어 때는 저희 다 각방 쓸것 같아요. 그치? 그쵸? 각방 쓸것 같습니다. 각방이 좋아요? 룸메 있는 게 좋아요? 전 각방이 좋아요. 좀 혼자만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좀그 하루를 돌아보는데, 시간이 있어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같이 있으면 또 대화하면서 돌아볼 수 있지만, 혼자 있을 때그 매력이랄까요? 제가 심심하면 언니들 방 가서 놀고 하면 되니까. 안녕하세요. 어디 갔어? 오늘 가연이의 밤메이트입니다. 네, 저랑 지금 마주보고 앉아서 밥 먹고 있어요. 가연이 타임. 귀여워. 앞에 앉아가지고 부시락 부시락. 언니 이름이 타페야? 제 얘기는 이제 하지 말아주세요. 활동명이? 타페? 타페 멤버 영입 계획이 없니? 가연이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사실 탐난 인재예요. 감사합니다. 김밥 맛있게 생겼죠? 스쿨푸드 내가 시킨 게 오늘 뭐지? 모짜렐라 스페셜 2 이겁니다. 언니? 엄마랑 하나하나 깼어요. 손톱은 약간 투명한 네일에 약간 자개 같은 걸 하고 그 위에다가 큐빅 같은 오팔을 박았는데 되게 이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네일쌤 이쁘게 잘 해주셨어요. 저 결혼했냐고요?
저 미혼입니다, 미혼. 무언가를 노리고 질문을 하신 건가? 이번에 쇼핑할 목록이요? 글쎄요. 내가 쇼핑할 시간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저는 해외를 나갑니다. 그래서 막 쇼핑할 기대를 크게 갖지 않고 나가요. 아프지 않는 게 첫 번째라서. 근데 만약에 된다 하면은 이쁜 옷 같은 거 사고, 한국에는 좀 비싸게 파는 그런 브랜드들을 좀 찾아갈까 합니다. 약간 저는 아울렛들만 이렇게 모여있는 데를 가고 싶어요. 가서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쇼핑을 하고 오자. 그게 저의 모토입니다. 아, 목표. 목표입니다. 아, 그래요? 경제적이게 해야죠, 경제적이게. 파리 가서 어딜 가라는 댓글이 되게 많네요. 시간이 되면 꼭 가볼게요. 귀신 믿냐고요? 안 믿지도 않고 그렇다고. 근데 제가 한 번도 귀신을 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고 막 믿지도 않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있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만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라고 생각하면 삽니다. 귀신 만나면 쇠카치로 나라고요? 가능할까? 럽식 비하인드. 그러게, 이게 왜 갑자기 어떻게 하게 되기로 했지? 그러니까 처음엔 할로윈 콘서트를 저희가 어쨌든 기획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자. 근데 이제 막 처음 저희가 여러 가지 획기적인 아이템들을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썸녀들이 제일 좋아할 건 럽쉐인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진행했던 것 같아요. 파트도 짜고 녹음도 하고. 그리고 저희 팬매니저 언니가 그렇게 좋아했어요. 나는 꼭 한 번쯤은 꼭 보고 싶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 되었죠. 파트 짤 때도 이제 어쨌든 언니들 파트를 저희한테 주는 거였으니까, 동원이랑 저한테 막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막 이러면서 그랬었어요. 그쵸. 팬메 언니도 썸녀죠.
법쉐 하루만에 연습을 끝냈어. 그러니까 다 배우고 이제 각자 연습하고 또몇번 하고 이랬던 것 진짜 빨리 가연이랑 동희가 진짜 잘했어. 같아. 진짜?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 이미 다 알고 있던데 거의. 아니 근데 저는 이 파트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뭐였지? 언니 파트? 아, 기막히게 빨간 키스를 줘. 이게 기막히게 해서 귀를 이렇게 막는 거예요, 이 춤이. 그래서 이게 무슨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기막히게에 귀를 이렇게 막는다? 키스는 그래, 이 키스인 줄 알았는데 기막히게. 와우! 약간 이런 느낌. 맞아, 약간 그 시대에 할수 있는 그런 춤? 그리고 배탈 나도 책임 못 졌나?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 준비를 하면서 저희는 알고 있었잖아요. 이 무대를 할 거란 걸. 멤버들이 너무 이 티를 내고 싶어서 막 입이 건질건질한 게 너무 옆에서 보이니까 너무 귀여운 거지, 나는 이게, 이 모습이. 그냥 뭐, 썸녀들도 다 눈치채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알셨겠지만. 처음에 딱 하자! 이랬을 때부터 막 엄청 언니들도 기대하고 그랬었어요. 특히 지유 언니가 그렇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주가나에서 거의 확실해졌다고? 그치, 근데 내가 우리가 그걸 쓰고 나서는 주가나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시키실 줄 몰랐거든요. 주가나에서 애초에 딱몇 명만 하자 이렇게 써 있었는데, 아 이왕 우리 지금 준비했고 그걸 이제 어쨌든 콘서트가 활동 끝나고였고 그 준비는 활동 전부터 준비를 했던 거였으니까, 아 그래 그냥 보여드리자 이래서 그 후렴을 딱 보여드렸죠. 그게 너무 대형 스포가 되어 버렸어. 우리 집에 외환니? 우리 집에 외환니도 한 5년 후에 볼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5년 차? 6년 차지. 6년. 그럼 12년 차에 볼수 있겠다. 액션은 뭐야? 아, 언니들이 얘기했던 그건가? 뛰어봤자 그거. 근데 득표해도 좋은 노래가 너무 많은데 왜 계속 막 7주년에 왜 민수 스페셜 앨범을 내요? 왜 그래야 돼? 저희도 콘서트 준비할 때마다 너무 노래들도 많고
남녀들도 이제 보고 싶어하는 곡들도 많은 걸 누구보다 알고 있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해요. 무슨 곡을 해야 될까? 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러면서 PC들 한 6개 버전을 뽑아놓고 많이 준비했어요. 근데 그랬답니다. 콘서트를 6번 하는 건 역시 무리겠죠. 네, 무리겠죠. 온라인 콘서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있어? 있으면 우리가 언젠가 하게 된다면 진짜 체력 관리 잘해야겠다. 진짜 콘서트하고 한 3일 3일은 아니고 한 이틀? 진짜 침대에서 안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3일째 됐던 날 조금 일어나서 뭐 잠깐 친구도 만났다가 밥도 나가서 먹고 약간 이런 느낌? 눈이 너무 아프다. 점점 빨개지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눈에 상처가 엄청 시게 났대요. 안과를 갔는데. 그래서 눈이 건조해서 상처가 엄청 세게 나서 렌즈를 끼지 말라고 어제 렌즈 끼지 말라고 했는데 어제 팬사인 내어가지고 어떻게 렌즈를 안 껴? 그래가지고 렌즈를 꼈죠. 그랬더니 약간 더 무리가 됐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안 끼고 있었답니다. 근데 또 눈이 좀 시리고 아파요. 근데 이렇게 계속 화면 보고 이러니까 눈이 좀더 아프네. 저는 곧 가봐야 될것 같아요. 눈이 이러다간 더 아플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스케줄 할 때는 안경을 아예 안 갖고 다녀서 집에서만 껴가지고. 안약 있어요, 안약. 내일도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내일은 어쩔 수 없이
렌즈를 껴야 되는 스케줄이라 오늘 온찜질 열심히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프면 안 돼요. 또 유럽 가기 전에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고 가야죠. 시그 찍고 갔냐고요? 아닌데요. 저는 손님 여기다 한 번만 주세요. 먹고 싶으면 진짜로 먹고 싶어. 나 왜 너가 달라는 말 안 하지? 아 진짜? 손님만 먹. 뭔데 그거? 참치랑 그냥 좀 갑자기 무단이다. 내 머리카락만 겁나 보셨겠는데? 너무 졸려. 잠깐 피로가 회복이 빨리 안 돼. 여러분, 저 가볼게요. 지유 언니가 그랬어? 그래도 인사는 같이. 귀여워. 안녕.